자유민주주의 근간인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부정과 반칙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 이렇게 인사 말씀하셨거든요. 마침 어저께요,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검찰이 10만 원 가지고 기소를 했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에 대해 기소가 있었어요. 근데 기소 금액이 10만 4천 원이었어요. 2년 동안 수사하고 압수수색 한 120번 정도 했는데 그야말로 탈탈 털었는데, 혹시 검찰 생활하시면서 이런 경우 보셨어요? 거의 유일무이한 이례적 케이스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최근 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그 인식의 차이들이 여권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알고 계시죠? 모르십니까? 어떤 분은 국민이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분은 디올백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 하고, 또 어떤 분은 본질은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피해자는 김 여사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의견이 아주 극과 극이고 분분한데, 법률가의 시점에서 보셨을 때 어떤 인식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여러 기관에서 지금 사안이 계류되어 있어서 법무장관 후보자가 이 자리에서 뭐그 사건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고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생각하시는 거는 부적절하다는 정도는 생각을 하시죠? 그 정도도 아닙니까? 자, 어제 수원지검에서 그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에 대해 기소가 있었어요. 근데 기소 금액이 10만 4천 원이었어요. 근데 혹시 이게 이제 식비를 누가 계산했느냐, 뭐 이제 이런 건데요. 그 식비를, 본인의 식비를 누가 계산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김혜경 여사가 본인의 식비. 다른 사람 건 둘째 치고요.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본인의 식비는 본인 돈으로 냈어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의 식비는 누가 계산하는지 본인이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했고, 그게 관련된 녹취록도 공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환 조사를, 이걸 가지고 소환 조사도 두번 했고 압수수색도 한 120회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기소를 10만 4천으로 기소를 했어요. 2년 동안 수사하고 압수수색 한 120번 정도 했는데 그야말로 탈탈 털었는데, 혹시 검찰 생활하시면서 이런 경우 보셨어요? 2년 동안 120회 정도 압수수색했는데 10만 4천 원으로 기소하는 경우 혹시 보셨어요? 저는 뭐 언론을 통해서 본제 경험으로는 거의 유일무이한 이례적 케이스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동의하십니까? 개인적인 경험은 없습니다. 아마 검찰 전체에도 이런 경험이 없을 겁니다. 보시고 이런 경우가 있으면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총선을 앞둔 기획 기소다, 뭐 명품백 논란을 덮기 위한 기획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또 인사 말씀하실 때요. 자유민주주의 근간인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부정과 반칙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 이렇게 인사 말씀하셨거든요. 마침 어저께요.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검찰이 10만 원 가지고 기소를 했습니다. 지금 선거법 위반이 이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하신 의지는 지금 여전하시죠? 후보자님, 예. 예, 그걸 믿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저께인가요? 어저께인가요? 부산 가셨죠? 지금 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지금 대통령께서 다니신 곳이 여러 군데입니다. 지금 벌써 시흥도 가시고요. 그다음에 연천도 가시고 최근에 토론회도 많이 하십니다. 저도 자치단체장을 해봤지만 자치단체장을 포함해서 공직자들, 특히 이저 아주 유력한 공직자들은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 극도로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선거법 위반 논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견해가, 법률적 견해가 어떠십니까? 제가 뭐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기보다는 법률적 견해요. 예, 대통령의 저런 행위가 대통령으로서의 당연한 업무에 속하는가 하는 부분은 과연 그 행사를 하면서 뭐 특정 당의 지지를 뭐 요청하거나 뭐 하는 부분이 있는지 선거법은 아니면 선거철에 그러니까 선거법은 장관님 예. 후보자도 아시겠지만 예. 직접적으로 지지 여부를 하는 선거 운동이 있지만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라고 하는 법률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 층이잖아요. 그 판단은 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정도의 말씀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예, 한번 유념하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자님께서 아까 인사말을 하실 때요. 법과 원칙도 중요하지만 공정하게 처리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세간에 제기되는 좀 말씀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혹시 장관으로 취임하시게 되면 검사장 지금 인사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직 제 청문회 준비도 바빠서 그 뭐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네. 세간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서울중앙지검에 지금 김건희 여사 수사가 배당이 돼 있거든요. 진행 중이고요. 형사 1부 제1차장 김창진 검사 차장이죠. 반부패 2부가 있는 곳에 4차장 고영곤 검사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여기는 도이치모터스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지검장 송경호 지검장 송경호 지검장이 지금 오래됐죠. 그러니까 원래 작년 교체설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지금 2022년 5월인가요부터 지금까지 재임 중이니까요. 대통령 아주 가까운 분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에 김건희 여사 수사 처분과 관련해서 내부에서 여러 이견이 있고 부딪힘이 있어서 검사장 교체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저한테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공정하게 수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검찰 인사를 운용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예. 네. 그렇게 일단 믿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의심을 하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야 된다. 그래야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수사가 종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 묵살되고 있다. 혹은 이 수사 책임자들 내에서 그런 의견을 개진한 사람이 있는데 미운 털이 박혔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